네. 지금 방송 예정이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이에요. 잠깐만요. 난 너무 안 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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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받칠 거 없나? 아이.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을 건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이 먹진 않지만 그냥 보기 좋으라고 또 호랑이 회라서 호랑이 치킨 그리고 오늘 먹고 싶은 스시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뒷광고 아니고요. 뒷광고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먹방 BJ, 약간 유튜버 된것 같은 느낌인데 음식 소개 가겠습니다. 이 외지 감자, 호랑이 치킨, 스시. 뒷광고 아닙니다. 다섯 번 말했어요. 미안해, 호랑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어차피 다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젓가락질을 잘 못해가지고 창피해서 숟가락으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잘 먹으려 했는데 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스시를 집었는데 피스가 빠졌죠. 다다다난합니다. 근데 오늘 밥만 먹으면 또 재미없잖아. 오늘 오빠 복장은 제 남자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정말 오빠 더 걸리고 제 이상형이에요. 혹시 제 남친이세요? 야,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니에요. 오랜만에 인기가요를 한 소감. 자, 제가 또 간만에 또 인기가요 갔잖아요. 저한 3주 만에 갔는데 여전히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다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유진이 성찬이랑도 즐겁게 했고, 또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실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안 했고요. 재밌었어요. 인기가요를 안 하면 뭔가 허전해요.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안 하면 이상해. 일요일이 일요일 같지가 않아. 제 새우 꼬다리를 안 먹어서. 스시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스시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안 먹은 지좀 됐어요. 제가 맨날 한식만 먹다가 오늘 아까 낮부터 메뉴를 정했는데 인기가 있을 때부터 스시. 제발요. 스시가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젓가락질 못하면 이렇게 밥 따로 위에 피스 따로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시켜 드세요?
볶음밥, 파스타, 아직 안 해먹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멘트네요. 저희 엄마도 저 한 6살 때까지만 해줬던 멘트인데, 오랜만에 듣네요. 피자 드시는구나. 피자 맛있는데 살이 너무 많이 찌지 않아요?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따가 숙소에서 밥 먹을 거냐고? 못 먹죠. 여기서 먹고 집 가서 밥 먹으면 차할 것 같은데. 스프라이트 아니면 콜라. 저 원래 탄산수 마시는데 오늘은 그냥 콜라 먹고 있습니다. 저 되게 맛없게 먹죠, 밥. 스파이더맨이요? 안 봤습니다. 저 지금 스파이더맨 하는 거 봐도 뭔지 몰라요. 배우분밖에 몰라요. 톰 홀랜드 씨밖에 몰라요. 제가 지금 스파이더맨 봐도 이전 내용들 몰라서 그래서 안 봤어요. 스시랑 김밥? 둘 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김밥도 잘 먹고, 저 음식 가리진 않습니다. 막 가리진 않아요. 아, 가린다. 저 락교 안 먹어요. 이거 안 먹어요. 이거 안 먹어요가 아니라, 이거 안 먹어요. 올해가 호랑이라서 호랑이 치킨을 맞습니다. 간단하죠? 오늘이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 치킨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호랑이 치킨 드세요.
콜라 마시면 트름 안 나오냐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게 뭐죠? 트림이 뭐죠? 오늘은 인기가요를 했죠. 오늘 인기가 했습니다. 매트릭스를 추천해달라고요? 가구?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스시에 와사비 먹습니다. 안에 와사비가 들어있어요. 내 꿈은 당신 같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중학생이에요. 저도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가수 좋죠. 중학생 때, 저도 중학교 때부터 아, 가수 해야지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저희 팁입니다. 왜냐면 내가 말씀해드렸나? 전 사실 YG 오디션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떨어졌었습니다. 부산에서 1차에 광탈 뻥. 근데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나니까 다음에 오디션 보러 갔을 때 경험이 더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시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해보고 이거 어떻게 더 잘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가수에 도전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수 되면 인기가요 나오세요. 제 인기가요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해줘서 고맙다 지훈아. 또 저의 심금을 울리는 말인데 가수 그쵸. 사실 이제 투데이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의 환호를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앞에 계시는 그 존재감과 눈빛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런 걸 느끼면서 무대를 하니까 왜 가수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가수가 처음 되고 싶었을 때는 약간 춤 노래가 좋아서도 있지만 사실은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주고 환호해주는 게 좋아서 한 게 사실 많이 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긴장보다는 막 달아오릅니다. 사실 원래 막 무대하기 전에 긴장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무대하기 전에 이게 막 달아올라요. 막 힘이 막 엄청 막 생기고 그래요. 긴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데이 때도 긴장은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아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말자. 너무 오버하면은 뒤에 못한다. 너무 오버하지 말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팬미팅이나 콘서트 같은 거는 이제 추후에 트레저가 가수 활동하면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때 트데이 때못 오셔서 좀 많이 아쉬우신 분들도 추후에 또 만날 기회가 무조건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인기가 그때 오늘 아침에 그 선글라스 썼냐고요? 안 썼죠. 인기 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안 쓰고 갔죠.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만 쓰는 용도로 그냥 웃자고 사봤어요. 하나를 사고 싶었는데 하나가 배송이 안 돼서 세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회사에 갖고 왔습니다. 내일은 일본에서 성인식이 있는데 아사히한테 세이신 오메데토라고 말해달라고 꼭 재혁이도 성인식 세이신 오메데토 성인식 뭐 노래 있지 않나? 19금이에요? 깜짝이야. 우와, 깜짝! 성인식 노래 뭐였지?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아닌가? 야, 아닌가?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매운 음식이요?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오히려 먹으면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라 매운 음식은 가급적이면 먹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못 먹어요. 안 먹으려고 하죠. 현석이 형이 잘 먹죠. 의자가 비어있는데 옆에 앉을 수 있냐고요? 네. 일단 빼는 놓겠습니다. 마포구 희우정로 117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타로 카드를 믿으시냐고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치킨 박스 옆에 있는 하얀 덩어리요? 이거? 이거는 찍어 먹는 건데. 준규 말고 제일 잠자는 걸 좋아하는 멤버는? 멤버들 다잠잘 잡니다. 근데 사실은 준규보다 시호가 잠을 더 많이 자지 않나. 시호는 어떻게 보면 기면증이죠. 어떻게 보면. 시호가 진짜 잘 자요. 한번 잠에 일어나질 않아요. 시호가 아마 진짜 잘 자는 것 같아요. 다들 다 자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감자 손을 대지 않는 느낌. 맞습니다. 제가 외지 감자를 안 좋아해요. 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먹을까요? 다시 태어나도 가수라는 꿈을 꿀 건가요? 그냥 100번 태어나도 틈에 한다. 다시 태어나도 가수하자. 가수 할 것 같고, 가수 아니면은 두 가지? 사실 뭔가 경험해보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직업군들을 좀 선택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서 가수라는 직업이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느리게 먹는 편?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먹는 거죠. 너무 밥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삼계탕 좋아합니다. 정우가 예전에 삼계탕 먹어봐라고 그렇게 노래를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가지고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좋아요. 장어 꼬리 야무지게도 먹네. 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힘내세요.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제 또 그대들의 삶의 무게를 또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힘내세요. 번아웃이 와도 힘내시고, 힘내면서 또 지내다 보면은 1년이 지나 있고 반년이 지나 있고 2년이 지났을 겁니다. 저희라고 안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도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힘내서 화이팅 화이팅 하다 보면은 또 화이팅 하게 되고 그런 거니까 화이팅 하세요. 수험생 팀인데 응원 한마디 해줘라. 자, 우리 수험생 팀에 애교 한마디. 마음이 부담이 많이 가겠지만 조금 덜어내고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말이 좀 뻔해 보여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인드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양손 어깨에 손바닥 안다는 거 알아? 양손 어깨 손바닥이 안 닿는다고? 여기요? 와! 안 닿는다. 와! 와! 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 거잖아. 가락 말고. 와우! 안 닿는데? 우와, 대박이다.
고랑이는 일본어로 뭐지? 토라입니다. 토라. 당신의 그림 취미는 어떻습니까? 이틀 전인가? 펜 드로잉을 재밌어 보여서 이제 화방 가가지고 스테들러 펜을 사서 했는데 진짜 머리 0.8을 산 거예요. 0.8을 사서 그리니까 잘 안 되는 게라. 그래서 이제 0.1로 다시 샀죠. 근데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 다 0.8로 그렸습니다. 일하는 누나들도 응원해줘. 누나, 파이팅. 이게 뭐야? 뭘까? 오래 까먹었지.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에 손가락 찌르는 거. 이게 되게 옛날 거 아닌가? 그죠? 오마이. 오 마이. 트레저 멤버들 중에서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나요? 예담이? 이제 뭐 해외 댄서분들이 이제 수업 하러 와주실 때 예담이가 영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말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옆에서 추임새 저는 이제 추임새 역할이었고 말하는 애, 추임새, 쳐다보는 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저는 추임새였습니다. 애드리브죠. 저는 하나 애드리브고 예담이가 영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저래 되고 난리도 아니었어.
에어컨 없는 여름, 난방 없는 겨울. 제가 에어컨 없는 여름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에어컨이 없는 여름은요 생태계가 아닙니다. 그건 여름 생각하니까 끔찍하네요. 저 원래 더위를 못 참아서 에어컨 없는 여름이 더 싫어요. 이번 안무 어떠냐? 지금까지 중에 제일 힘드냐? 이번 노래도 그렇고 제가 전에 발매했던 노래들도 그렇고 안 힘든 안무가 없었습니다. 사실 트레저에 빼고, 마이 트레저 빼고는, 마이 트레저도 말이 안 힘들다지 좀 힘들긴 하고요. 이제 뭐 보이는 이제 각 타이틀곡마다 체감되는 힘듦이 달라요. 보이를 하면은, 보이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노래 왜 이렇게 길지? 이제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노래가 너무 길어요. 보이는 6분 48초라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사랑해 왜 이렇게 막 바닥에서 기지 내가? 약간 너무 귀여워요. 사랑해는 다리가 너무 아파요. 허벅지가 막 팽창 돼서 곧 터져버릴 것 같고 막 구르고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굴렀다가 일어났다가. 근데 사람이 이렇게 플로우 동작이 있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누웠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쌓여요. 이게 이 데미지가. 그래서 누웠다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데, 사랑에는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때리고 부수고 과격하고.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힘들고. 음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다 춰서 힘들어요. 음은 진짜, 그래서 제가 보이하고 음했을 때 투데이에서 제가 눈이 안 보였습니다. 음할 때는 눈앞이 안 보였어요. 음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어디냐면 이제 아사히 프리크로스 할 때 너만 보면 놀라 감탄해 할 때, 이제 2절에서 서서 할 때가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이 동작이 간단해 보여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자, 이 느낌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몸에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계속 몰아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댄스 브레이크 할 때 발 360도 돌려가면서 가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으면서 찌르고 내리고 비비고 찌르고. 음도 힘들고. 마이 트레저는 상대적으로 괜찮죠. 이번 노래도 힘듭니다. 쉬운 게 없구만 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이게 멤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맞추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구성이 화려해지다 보니까 힘들지만 힘든 만큼 멋있는. 매일 머리를 염색하기 아니면 대머리하기. 매일 머리를 염색하면 대머리가 돼요. 매일 염색을 하잖아요? 다섯 달 뒤에 대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끊어져 버려요. 제가 활동할 때 간당간당 했거든요. 자칫하면 갓파 지훈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머리카락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드라이를 해도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라. 그래갖고 진짜 할 때는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머리 제가 때 또 했다 머리에 그럼 저는 머리카락 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쟁반짜장 같이 이렇게 갓 바지훈 힘들었지. 춤을 추다가 틀렸을 때 가장 뻔뻔하게 안 틀린 척하는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실실 웃습니다. 틀리면은. 빨간 머리로 다시 가자고 하셨는데 빨간 머리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서 빨간 머리 다시 바꾸잖아요? 대머리 됩니다. 여기서 빨간 머리 하면 대머리 돼요. 좀 살려놔야 됩니다. 녹차랑 초코. 저 녹차 좋아해서 전 녹차요. 초코도 좋아해서 초코요. 둘 다. 어떻게 하면 제 근육에 끼울 수 있냐고요? 왜 끼고 싶으신 거죠? 지훈아, 고1 할로윈 때 롯데월드 갔나요? 안 갔습니다. 고2 때 갔습니다. 누구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걔네들이랑. 최연서, 김준규랑요. 아,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지독해. 지독하다, 준규야, 현석이 형. 응? 왜 이렇게 지독하니, 우리 사이? 할로윈 때 가가지고, 롯데월드 고2 때 가가지고, 그때 머리, 제 머리 색깔 은색깔이었고요. 준규가 금발, 저 은색. 현석이 형이 무슨 색이었지? 현석이 형도 금발이었던 것 같은데. 바지 다 찢어진 거 입고, 티셔츠, 여기 정강이까지 오는 거 티셔츠까지 입고, 거의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고, 여기 막, 손톱 색칠하고 막 목걸이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막 하고 현석이 형 막 귀에 피어싱 막 240개 뚫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로윈 이제 좀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좀비 퍼레이드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겁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상 찍으면서 막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2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찍은 사진이 있을 텐데 제 얼굴 사진 말고 그 좀비들을 찍었던 사진. 반년 동안 다이어트 하고 있었는데 요요 올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 반년이면 길게 하셨네. 너무 심하게 오시지 말고 너무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시면은 안 좋아요. 와이지 연습생 엄청 티 내고 갔네가 아니고 다 그렇게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나, 뭐, 연습생이야! 티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세상 밖에 나오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저 옛날에 약수역에서 이제 그 압구정이었나? 압구정 갈 때 지하철, 연습생 때 지하철 탈 때 압구정에 갈 일이 있어서 탔는데 그때는 에어팟 이런 거 없었어요. 줄 이어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 검은 색깔 찢어진 바지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다 찢어져서 그냥 바지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걸 입고 또 위에 안티소셜 클럽이라는 티셔츠가 있는데 그걸 제가 위에 입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금발이었거든요. 완전 금발?
막 약간 애매한 금발 말고 진짜 금발. 완전 좀 약간 하얀 빛의 금발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도쿄 리벤저스 마이키처럼 이렇게 마이키를 그때 몰랐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이때 아마 여기 새끼 손톱이랑 아마 여기 두 군데 아마 주황색깔로 아마 뭐 손톱 칠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거 뭐라노 이거 손잡이 이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 근데 이제 노약자석에 계신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 저를 여자 아이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멤버 중 가장 발이 빠른 사람은 그냥 발이 빠른 거예요? 아니면 도망갈 때 발이 빠른 사람이에요? 도망갈 때는 정우가 제일 빠르죠. 정우가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위켄드 새 앨범 나온 거 아냐고요? 당연히 알죠. 이번에도 이번 앨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다 이렇게 딥하게 들어보진 않았는데 갓 쇼트파, 롱파, 라푼젤파. 라푼젤파요. 저 머리카락 이렇게 6m 22 정도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 금발에 은발에 뭐 거의 보석함이네라고 하셨는데 보석함 때는 많이 죽였죠. 옷도 좀 줄이고 하고 싶은 것들도 좀 줄이고 머리카락도 다 죽이고 예전에 아 내가 진짜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있다. 제가 그거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 한창 방송하실 때 저희가 YG 연습생으로 나온 적 있잖아요. 그때 보시면 제가 머리가 진짜 짧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염색을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한번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머리카락 가면 덮는 날이었어요. 어두운 좀 톤으로 너무 까만색 말고 이제 막 갈색 뭐 이런 걸로 갈색으로 덮고 머리카락이 이제 뭐 고슴도치여가지고 이제 상한 기장을 다 잘라냈죠. 근데 다 잘라내려면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데 그럼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최대한 그래도 남겨놓고 거의 다 잘랐는데 그 방송에 나가게 된 거예요. 흑역사죠. 머리 이만큼 짧아가지고 그냥 이만큼 짧아서 얼굴 띵띵 부어가지고 이 교정기 끼고 그랬었습니다. 살 빠졌냐고요? 아니요?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저 살 되게 많이 빠지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보석한테 검은 머리가 보기 좋았다는 말들이 좀 많네요. 검은 머리? 언젠가 하겠죠. 검은 머리 좋지. 지금 배부르네. 아닌데요? 안 부른데요? 멤버 중에 여자친구가 누구냐고? 위버스에 진짜 많더라. 멤버를 만나면 누굴 만날 거냐? 없어요. 지훈이 라면 몇 개 먹을 수 있어? 정우는 다섯 개래. 제가 정우랑 숙소에서 같이 살 때 둘이 열 봉지를 끓여 먹은 적 있거든요. 저희는 가능합니다.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많이 먹기도 하고. 정우랑 둘이서 열 봉지를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언제지? 재작년이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먹었었죠. 원래 다 이렇게 먹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정우한테 물어보시지요. 예능 수업 쌀 풀어줘. 아, 예능 수업 이거 정말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예상 가는 분이 계시는데 예능 수업 때요? 사실 뭐 딱히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재밌게 웃고 떠드는 시간? 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렇게밖에 안 해가지고 뭐 썰이라고 하면 이제 당연하지 게임을 하는데 현석이 형이랑 지금은 다른 회사에 계신 형이랑 당연하지 게임을 하는데 이게 게임인데 약간 선 넘은 거야 약간 약간 어? 약간 이런 좀 약간 선을 한번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제 3자의 입장으로선 되게 재밌었죠. 그런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저는 예능 수업 때 한 게 없어가지고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예능 수업 때 우등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능 수업 때 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재밌게 즐기고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몸개그보다는 약간 말로 웃기는 타입이라서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지훈이는 태생이 개그맨. 좋아라 하시죠, 사람들이.
우스저? 우스저가 뭐야? 우스저가 뭐예요? 숟가락? 뭐야? 그런 말도 있어? 친구가 나한테 화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과하셔서요. 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먼저 사과하고 하는 거죠. 지훈아 장발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네. 1일 현석? 아 1일 일식이냐고? 1일 현석이란다. 1일 현석이요? 1일 현석 하죠. 1일 1일 현석 합니다 저. 염색할 건데 색 추천해줘. 오늘 인기가 하면서 들은 건데 이번 2022년 22년? 어 22년 2022년의 색이 보라색이래요. 보라색 깔로 하세요. 아니면 이제 호랑이처럼 이렇게 검은 주황색 깔 하시고 이렇게 갈색 깔 호랑이 줄을 마셔도 되고 호랑이 해니까 이렇게 호랑이 하셔가지고 인싸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 제가 할까요? 제가 한 다음에 이제 또 위버스에 난리 나겠지? 지훈아 다시 생각해볼까? 지훈아 그만 이러고 보라색 하세요. 보라색 저 엄마랑 통화하라고요? 됐다 됐습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말하는 것, 세계의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 저는 모든 언어요. 제가 만약에 모든 언어를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거 하다가 갑자기 막 이런 보는 여러분들도 재밌으시고 나도 마음 편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니까. 그쵸?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입대하셨나요? 입대요. 근데 저희 팀 아니 아역대 나가면은 잘할 것 같은데. 저희 팀 애들 운동을 좀 잘해서. 아역대 요새 종목이 뭐가 있죠? 요즘 하나? 뭐 달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어릴 때 봐가지고 한참 막 조건 선배님 달리기 진짜 빠르신 거 그럴 때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 하트 싸서 기절하게 해달라고요? 너무 과격하시다. 오 마이. 갈라진 입술은 바세린을 바르고 잘 주무시면 됩니다. 밤에 공연 중에 재채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바지가 터진 적은 많아요.
바지가 터진 적은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많네요.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등까지 터진 적도 있고요. 말해줘요. 왜 조용해요? 미안합니다. 네, 바지가 터진 적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산옥이니까 이렇게 잘라달라고 하는 거죠. 보이 때도 많이 터졌고 음 때도 많이 터졌고 했는데 안 나옵니다. 어차피 잘라도. 저 엄마 아니면 아빠 어디를 더 닮았냐고요? 전 반반입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엄마 반 아빠 반 그렇게 닮았습니다. 저. 보스컨 파이널 때 저 재채기 했나요? 나도 기억 못하는 거 어떻게 기억하시지? 제가 공연하다가 재채기 됐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었나? 보스캄 때 하니까 그런 생각 나. 저 보스캄 세미파이널 때 부메랑 할 때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천 달고 했잖아요. 이렇게 천 달고 이렇게 스탠바이 하러 이렇게 현석이 형이랑 이제 도안이랑 연규랑 막 요시랑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부메랑이 스탠바이에서 올라갔는데 앞에 천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이제 안에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팬분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다 처음이어서 올라갔는데 누가 박지훈! 박지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아는 애들이 왔나? 전 제 친구들이 온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싹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응? 뭐지? 이랬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훈씨 이런 것도 웃긴데 그때는 너무 친근하게 야 지훈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재밌는 게 많네요. 아육대에 멍 때리기도 있어. 멍 때리는 거? 아상이 나가면 촬영 끝나도 멍 때리고 있지 않을까? 사이가 나가면 그 매니저 형들이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나갈 것 같은데 멍 때리기 시작하면 사이. 좌중규 우사이 해가지고 이제 반대편에 점 하나 딱 찍어주면은 오늘 한다 그러면 내년 7월에 오겠네요. 셀레티 거울 몇 개 산 거냐고? 5개 쿠션 2개 끝.
뒤에 뭐가 있냐고? 없어요. 카메라 샀냐고? 카메라 샀죠. 카메라 뭐 살게요? 저는 카메라 그거 샀습니다. 후지필름 X10V? 맞나 이거? 후지필름 X10이 아니라 100 V였나? 그래서 그 재고가 없어가지고 실버로 예약을 걸었는데 언제쯤 올라나? 다음 주 내로는 좀 받고 싶은데 또 카메라 사면 오래 쓰니까 그렇게 막 너무 비싼 것까진 아니고 좀 쓸만한 거 산 것 같습니다. 네. 한 좀 그쵸. 익산 리벤져스요? 그럼 정우가 주인공인가요? 정우가 다케미치인가요? 어울리네요 약간. 신발 신을 때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저는 신발이 발에 더 가까운 쪽 먼저 신습니다. 너무 큰데? 심각한 표정이 아니라 댓글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보고 계시다고? 자 지금 다리를 보고 있었는데 두꺼운 다리를 풀고 가겠습니다.
영어로 인사. Hi. Hello. 예의 범절 K 아이돌 박지훈 하모예. 그럼요. 숙소에서 재미있었던 일. 그러게요. 그냥 마셔오라. 얘기하는 거? 자강두천입니다. 자존심 강한 두천재라 해가지고. 인가서 들고 넌 호랑이요? 다시 반납했죠. 제 게 아니니까. 우유 마시지 않습니다. 우유 좋아하지 않아요. 연 날리는 거요? 안 날린 지 오래됐긴 했는데 연 날리는 거 어렸을 때 좀 날렸던 것 같아요. 연 한번 날리면 뭐 성층권까지 날리고 뭐 그랬었는데 약간 뭐 어린이 영재랄까? 그 정도. 여러분 지루하죠? 제가 빨리빨리 먹어 안해서 미안해요. 내 폰케이스 어디를 찾아도 없다고? 맞아, 이 구하기 힘들어요 폰케이스. 그래서 저 이거 두 개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 지금 다 빠져도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 하나 남아있습니다. 꽃과 하늘을 사랑하냐고요? 진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 서로 어색한 멤버들이요? 아유 없죠. 그 사이 예담이 그것도 다 아니죠. 안 어색해. 요새는 어디 단련하고 있냐고요? 제가 요즘 단련하는 곳은요 없습니다. 요즘은 유산소 운동만 가끔 하고요. 원래는 여러 가지 하는데 은근히 가슴 운동을 잘 안 하고요. 전 등 운동이랑 광배 운동을 좀 챙겨서 하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제가 제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뭐 어깨 근육, 뭐 이두근, 뭐 복근도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광배근 라인이랑 등 근육입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제 몸 중에서 가장 선이 뚜렷하고 크게 있는 근육이에요. 고개를 좀 넣고 있어야겠다. 이
목이 앞으로 쏠리니까 되게 비율이 안 좋게 나오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 지은 팬이 트레저의 다른 멤버 팬이 된다. 지은 팬이 다른 그룹 팬이 된다. 다른 멤버 팬이 되는 게 좋죠. 다른 그룹 팬이 되는 것보다. 그래도 다른 멤버 팬이어도 우리 트레저라는 팀의 팬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죠. 지훈 아저씨 좋아해요. 아저씨. 그럴 수 있지. 아저씨.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우스저가 뭔데? 우스저가 우스저? 뭐예요? 주머니가 크다고? 옷이 많다. 옷 쓰죠 말고요 형. 옷 쓰죠 말고 웃 웃 웃 웃 웃 쓰죠. 뭐 뭐야? 왜 나한테 자꾸 웃 쓰죠 웃 쓰죠. 웃 쓰죠? 오빠도 다섯 살한텐 아저씨지.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은 가끔 어린애들 타면은 이제 애기 부모님들이 아저씨한테 이제 인사 이러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잖아요? 이제 어린 애기들이랑 이제 어머님들이 같이 타시는데 그럼 내가 애기들 막 이뻐야죠. 막 코로나라서 이렇게 막 뭐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막 아이의 기운을 그냥 이렇게 막, 막 이렇게 귀여워해 주는데 이제 애기도 좋아해. 그러다 애기가 먼저 내리면은 이제 아주머니께서 이제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나가자 나가자 이래요. 아 금수저처럼 웃긴 걸 타고 났다. 맞아, 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저보고 웃기다 그랬었어요. 준규 아사이랑 헬스 방송이요? 기회가 된다면 가는 걸로 하자. 남고회담 때문에 우참 마스터가 되겠다고요? 저희도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제일 웃긴 건 아니 말해도 되나? 제가 제일 웃긴 거는 제가 약간 삑사리에 약하거든요. 삑사리에서 웃거든요. 근데 이제 신 들어갔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삑사리가 좀 나시는데 감독님 되게 착하신데 감독님 이제 신 시작하잖아요? 삑사리가 나세요. 주면 신 찍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자 지훈씨 샌발! 이러시거든요? 이게 좀 약간 주면 장면인데 약간 삑사리가 나니까 웃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허벅지 꼬집고 막
웃지마라 웃지마라 이러면서 이거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많이 참았습니다. 웃음. 하루토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있냐고요? 와 얼마 전 레전드 하루토랑 뭐 저 없어 보이네. 루토랑 저랑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얘 이제 루토 야 앉은 게 아니 많아져 얘 목소리 걸걸하이 이따 여기 하루토 있었는데 루토가 이제 면봉으로 귀를 파고 있었어. 이제 루토가 이렇게 이쪽 왼쪽 귀 면봉으로 귀를 파는데 면봉이 안에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면봉이 귀 안에 박힌 거야. 루토가 한 3, 4일 전인가? 그래서 라이트를 이렇게 비춰가지고 딱 봤는데 면봉이 처음 달팽이관까지 있는 거야.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는 거야 면봉이. 그래갖고 이제 제가 와 큰일 났다. 그래서 루토도 이제 겁이 나서 좀 빼달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휴대폰 라이트 켜가지고 핀셋 이렇게 싹 해갖고 확 빼줬죠. 그랬던 썰이 있습니다. 이모가 되셨다고? 조카가 생기셨구나 20대인데 저도 사실은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사이나 현석이 형 좀 부러워요. 동생 있는 사람들 저도 이렇게 동생이 있으면 잘해줄 자신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됐든 여동생이 됐든 간에 나이 차가 나면 날수록 더 잘해주고 물론 지금의 저희 형도 너무 좋지만 또 저 밑에 또 동생이 있는 것도 느낌 다를 거라 생각해서 동생이 있었으면 먹고 싶은 거 사주고 갖고 싶은 거 사주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조카? 저는 나중에 미래에 뭐 조카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되게 잘해줄 것 같네요.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고? 아니죠. 여동생이면 맨날 잔소리 할 것 같다. 오히려 남동생이면 잔소리를 많이 하지. 남동생이면 뭐 나 똑바로 다니라 이런 거 뭐 하겠죠. 근데 여동생이면 뭐 네 하고 싶은 다 해라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사춘기 동생? 사춘기 동생 뭐 어때? 우리 친형도 내가 사춘기 때 사춘기 동생 있었는데 너무 머리 미역인 줄 알았다고요? 너무합니다. 동생 안 놀리죠. 동생 말 안 놀려요. 동생 놀리겠다. 금발 다 찢어진 검은 바지 그때 사춘기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잠꼬대하는 버릇이 있는 멤버. 피곤하면 다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옛날에 누가 코 고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옛날에 스케줄 하다가 누가 잤는데 코를 고는 거예요. 저는 누가 이제 옷 지퍼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자꾸 누가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계속 옷 지퍼를 지 근데 올렸다 내렸다 하는 줄 알고, 아 누구 이렇게 딱 봤는데 코골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누구였지? 우리 옛날 재작년에 한참 바빴을 때 음악 방송 끝나고 팬사인회 대기하면서였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랬었어요. 진짜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나 아픈 것 같더라. 7시 28분? 2분 있으면 30분이네. 한 30분에 캡처 타임을 해서 오늘 저녁 식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1시간 반 했구나 벌써. 같이 좀 웃자고? 그래 미안해. 틈에 한 줄짜리 빼준다면서 왜 너? 아 죄송합니다. 예, 그 브이앱 끝나고 나올게요. 죄송해요.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 캡처 타임을 갖고 이만 가도록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런가? 해볼까요? 첫 번째 캡처 타임입니다. 정자세. 다음은 니 안에 호랑이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호랑이라서 호랑이 치킨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은근슬쩍 의자 넣어주면서, 은근슬쩍 정리 살짝 해주면서, 제가 보고 싶으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 진짜 갑니다. 진짜 바이에요 이거.